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델라팀장입니다. 금일은 3월 11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2시 2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진성TC고요. 코드번호 036890입니다. 자, 우리 진성TC 좀 시장이 최근에 좀 어려운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3월 5일까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을 보이다가 3월 5일 이후에 시장이 좀 주르륵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어요. 오늘 좀 반등이 나와주고 3월 5일 이후에 이번 주에 좀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시장이랑 좀 반대로 간다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수혜적인 부분들은 좀 있었죠. 수혜가 좀 기대가 된다 그런 부분들은 좀 있었었죠. 자, 첫 번째로 1분기 턴어라운드. 자, 캐터필러, 디어, 주요 고객사들의 부품 재고 확보 사이클이 재개된 것이 동사의 실적은 정상화 이유이며 국내 중국, 미국 공장 모두 풀가동되고 있고 현재 경제 상황이 급변하지 않는 현 상태가 유지가 될 것으로 급변하지 않는 이상 현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분석이 된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신규 인프라 투자 확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경기가 회복이 되진 않았어요, 지금. 회복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되고 있는 상황인데 통상적으로 경기 회복 사이클에 좀 진입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으로서 인프라 투자가 좀 진행이 되더라.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유가, 강물, 상품 가격 강세 등이 건설 기계 수요 관련된 지표들이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 확대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1분기 실적이라든가 2분기 실적도 꾸준하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하부주행체 모듈 부분들이 사업이 확대가 되고 있다. 고객사들과의 밸류에이션 갭이 축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기계 부분의 변동성이 보완해질 수 있는 수소연료 반전 부품이라는 성장 동력도 확보를 했다. 자, 이런 뭐 부분들이 중요하게 지금 이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인프라 투자 지금 16일 17일에 FOMC에서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소식들이 좀 나와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예상을 한번 해보면서 이게 인프라 투자 그런 경기를 부흥시키기 위한 어떤 정책들 그런 것들이 좀 금리 건설 인프라 이런 쪽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으면서 시장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금리가 일단은 상승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시장 자체적으로 지금 믿지는 않는 부분들이에요. 자, 캐페틸러가 이런 인프라 투자 그런 부분에서 올해 뭐 기대감을 가지고 20% 올랐고 지금 부품 공급사 진성TC는 뭐 아직까지 실적, 주가에 반영을 되지 않고 있다. 미중 인프라 투자 확대가 수요가 될 것이다. 실적 대치를 반영해서 재평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미국과 중국의 신규 인프라 투자 확대, 미국 주택 경기 호황, 원유 광물 상품 가격 강세, 상품 가격이 높아지면 이를 체결하기 위한 건설 기계 수요도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비 제조업체 캐터필러, 디어앤 컴퍼니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 자, 미국과 중국 동시에 생산 공장을 운영하며 캐터필러, 존디어, 히타치 등 글로벌 선도 업체들의 비중이 매출이 80% 이상인 업체다. 그리고 두산 인프라 코어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일본, 중국, 미국 다변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좀 통상적으로 금리 좀 인상, 경기 회복 사이클에 좀 들어서면 이제 건설 기계 수요들을 좀 기대를 하는 경기 수요가 정상화되면은 광물에 대한 수요가 좀 이제 증가되고 상품이 좀 잘 팔린다라고 경기가 회복해서 상품이 좀 잘 팔린다라고 하면은 생산을 좀 늘려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생산을 늘려야지 실적이 잘 나오겠죠. 실적을 잘 내기 위해서 생산을 늘린다. 그러면은 원자재, 광물 그런 부분에서 수요가 증가가 된다라고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건설 쪽에서 건설 중장비 쪽에서 광물을 채취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냥 뭐 중장비 같은 게 곡괭이로 이전에는 곡괭이로 했겠지만 이제는 중장비로 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예상을 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좀 상승세도 나와주지 않겠나. 지금 이제 재평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진성TC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홀딩을 좀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또 지켜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한 가지는 그런 건 있어요. 시장이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상승, 시장 상승이랑 지금 전혀 좀 별개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이랑 별개가 아니라 시장이 하락을 한, 최근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반등이 좀 나왔잖아요. 그렇게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은 시장과 좀 별개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시장이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에 좀 상승폭을 좀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으면 더 좋고, 시장이 안 좋으면은 살짝 조정을 받더라도 나중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겠는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겠죠. 약간 시장의 회피적인 그런 성격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이 부분에서 매물대가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갉아내면서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기대감이 한번 좀 더 가져볼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지지구간을 좀 버텨주면서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와졌고, 오히려 주가 하락을 탄력을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주가를 부담 없이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 체크를 좀 하시고요. 저의 좀 개인적으로서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더, 이 부분에서 저 조정을 좀 어떻게 받는지 체크를 해보면서,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나아줄 수는 있거든요. 이 부분이 나아줄 수는 있으니까, 뚫고 바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조정을 좀 받고 이런 식으로 좀 반등이 좀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해보면서. 그리고 우리 AP 투자연구소에서 김영진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라이브로 깜빡깜빡 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게시물이 나와요. 들어오시게 되시면 저희가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는 게시물들이 확인이 되시죠. 3월 5일 금요일 게시판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뉴욕 증시가 장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떤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 9시가 되면은 종목 추천을 드리는데, 9시 흥국화재 현재가 4,070원, 1차 평가 4,190원, 흔적가 3,900원, 9시 1분에 중앙에너비스 현재가 9,950원, 1차 평가 1,250원, 9,6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2분에 필로시스 헬스케어 현재가 2,320원, 1차 평가 2,390원, 손절가 2,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중앙에너비스 1차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호가랑 같이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흥국화재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 차트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죠. 플러시 헬스케어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세 종목, 이날 같은 경우에 세 종목 추천해서 세 종목 모두 수익을 드렸는데, 이거를 조금 이제 단기로 단타 개념의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추격 매수 또는 많은 돈을 따라하지 마시고, 이 걸어두시라고 하는 이 가격대에 걸어두셔가지고 안전하게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지켜주시고, 저희가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게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100% 수익만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급등주들 좀 이제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추천을 드려가지고 이게 추천 매수가, 당일 최고가 이런 식으로 또 안내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무료 추천 누적 합산 수익률을 보면은 무조건 수익이 다 나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따라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수익이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 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